자, 10문제 풀어보셨고요. 해설 들어갑니다. 21번. 자, 여기서는 주어동사, 접속사 오르기고 해석상 although, 앞뒤가 반대가 됩니다. 비록 현재 only one variety of, 하나의 품종이란 뜻이죠. wheat는 밀, 밀을 수출하지만 내년이 되면 회사는 총 4개의 품종을 수출할 것이다. 상반되는 내용일 때 반전, although가 어울립니다. 22번. 참가자들은 가져와도 된다.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것이든. 자, whatever. 복합관계 대명사 whatever가 되겠죠. 무엇이든. anything that 이렇게 바꿔대는 이런 구조입니다. 무엇이든 해서 everything that 이런 의미도 있어요. 자, provided 다음에는 if하고 같죠. provided가 if하고 같습니다. 금지 품목, prohibited item에 들어있지 않다면, 그래서 whatever. 23번. 개인적인 용도로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discourage. 자, 이게 by가 답인데, 수동태 뒤에서 기본적으로 by 나오는 구조고요. from을 쓰는 경우는 discourage somebody from ing 이런 구조에 쓰고 이때 수동이 되면 somebody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somebody is discouraged from ing 이런 구조에서 쓰는 편이죠. 막다, 금지하다. 미스터 카터는 결정했다. purchase the concert ticket 구매하기로 얼리 일찍. have to wait in line. 줄서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뭐 하도록 하면 so 되시죠? 예. 그래서, so 돼. 뭐뭐 하도록인데, 여기서 부정어, not이 뒤에 있죠. 하지 않도록. in order는 in order to 원형이나 in order that 주어동사. 이런 구조를 취하죠. In case는 뭐뭐할 경우에 대비해서 기다릴 경우에 대비해서라고 써야지 기다리지 않도록 대비해서는 이상 않기 위해서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이상합니다. 여튼 예. 25번 이더가 보였느냐?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Either A or B. 포지션 직책은 미스 리나 또는 미스터 가르시아에게 주어질 것이다. 미스터 가르시아는 화요일에 인터뷰한 사람이고, 미스 리는 연구부서에 근무하는 사람. 자, 26번은 주어동사인데, 앞에 미래죠. 그러면 여기서 뒤에는 미래 써야 되는데 현재 완료를 썼어요. 일단 그래서 왜 그렇게 썼느냐? 시간부사절 미래나 미래 완료 자리에 현재나 현재 완료를 사용하죠. 현재 또는 현재나 현재 완료를 쓰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after she has been trained, 교육을 받고 나서 관련된 relevant policy, 규정과 procedure, 절차에 대해 교육을 받고 나서 customer service 부서에, 고객 서비스 부서에 배정될 것이다. assign은 누구를 뭐 배정하다, 일을 맡기다. 됐습니다. 자, 취업 상담원인 제임스 트럼프는 자, 쉼표 빼고 보셔야 됩니다. 쉼표랑 쉼표를 괄호를 묶어보면 will be speaking at the job fair에 취업 박람회에 가서 연설할 것이다. 두 문장 연결하는 관계사인데
관계사가 헷갈릴 때는 he's him 이렇게 넣어보면 돼요. He's a lady's book. Lady's book 앞에 his가 어울리죠. He, him 안 되죠.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who's whom으로 바꿔주면 관계사 자리 찾기가 쉽습니다. who's는 소유격이기 때문에 정답은 D가 된다. 그의 최근 출간된 책이 지난달 책이 출간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는 뒤에 이제 best qualified 있고요. 문장 맨 앞에서 뭐뭐 중에서, 여러 명 중에서라고 할때 of를 쓰는 구조입니다. 중에서. 모든 지원자 중에서, sales manager position 지원자 중에서, 뒤에는 최상급이 어울린다. best qualified는 well qualified인데, better, best. 그 최상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사 형태고요. 미스터 한이 그 직책에 분명히 가장 잘 적격인 사람이다. 그래서 어브 나오고 뒤에 최상급 넣기. Safe Driving Magazine은 ranked 순위를 매기다, 등급을 매기다. 50 Family Car 모델을 최근에 Fuel Efficiency 연비 효율 연비 또는 연비 효율성, 연비 효율에 따라 뭐뭐를 기준으로 할 때, according to 이때는 based on 본이나 depending on 바꿀 수 있고요. 우리말은 뭐뭐를 기준으로 세 가지 표현이 다 토익 시험의 답으로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연비 효율 순서에 따르면 in order of라고 쓰는 건또 가능합니다. in order to는 동사원형이지만 in order of 30번 let 목적어 동사원형 let the receptionist 접수 담당자에게 너 알려주세요. 다음에 다시 주어 동사니까 접속사야죠. would prefer to be notified. 통지를 받을 때 전화나 이메일 어떤 걸 원하는지. 그래서 whether 주어 동사가 여기서는 명사절이 됩니다. 뭐뭐인지 보면 되겠고 should you need 구조에서 should가 앞으로 나와 있는데 should you는 원래 형태는 if가 있었던 형태입니다. if you should need to change. if를 생략하면 should가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should you need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되죠. appointment는 예약, 예약 일정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전화로 원하는지 이메일로 원하는지 알려달라. 뭐뭐인지 명사절. 그래서 노우의 목적어가 되죠. 웨더절이 되겠습니다.